주작 같은데? 너무 멋있다고 막 그러지 말고. 이거 다 나가는 거 아니야? 혀봐 혀봐 삐약! 해적대 선수가 왜 저기 있어? 뽐 뼈? 오 이게 사투리예요? 야, 사투리 아니지 이 정도면. 됐나? 저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됐는데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찍어야죠. 익산 라이프. 저희 방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일단 여기가 옷장. 옷장 별거 없어요. 그냥 야구 잠바랑 유니폼 104번.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 되게 깔끔하죠. 저 원래 현민이랑 이저리 같은 방을 썼는데 현민이가 기장을 가버려서 제 방에 이렇게 혼자 심심하게 마음을 써서 브이로그를 찍어요. 심심하게 친구들 방을 한번 급습을 한번 해봐요. 성준이 방. 뭐하냐? 뭐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보지. 뭐? 보자. 나 누울래. 야 이거 주작 아니냐? 아니고. 야 진짜 주작이야 아이가. 원래 맨날 보는데. 아니, 주작 같은데? 지금 위즈 TV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위즈 TV를 보고 있다고? 확실하나? 그 빨간 색깔 뜨는 거 알지 유튜브는? 뭐? 그 유튜브 봤는지 안 봤지? 한번 보자. 빨간색. 뭐야? 빨간색. 이거 안 봤는데. 뭐야? 빨간색. 빨간색. 애청자네. 선배님들, 야 잠깐 감상하고 가자 너도. 살짝 감상하면 해줘야지. 고! 타이밍 똑같았어 둘이. 역시. 야야 빨리 박수 쳐. 저 항상 이렇게 뭘 했는지. 네. 오늘은 이제 네. 그 수비 훈련을 했는데 테니스 네. 공이 네. 방향 속도가 좋아가지고 네. 네 이렇게 방향 속도 굿 이렇게 네. 적어놨습니다. 오 이런 거 다 체크하시네요. 네, 제가 약간 이런 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애청자네. 그렇게. 우종이 잔척 하는 거 아니야? 잔척. 인사 한번 드려. 아 안돼. 왜? 팬분들이 지금 너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 사실. 뭐라고? 종이는 잔척을 실패했어. 야. 왜 안돼? 이제 이방 저방 급습하면서 이제 인사 한번 드려. 안녕하세요. 팬분한테 굿나잇 인사 드려 빨리. 잠깐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안 됐어. 안돼 한번 드려야 돼 지금. 팬분들 사실 너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 팬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수영 바지. 아 야 이거 귀엽잖아. 최고의 바지. 자 내가 밑에서부터 한번 착 찍어줄게. 이 최고의 바지 이거. 오. 야 좋다. 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너무 멋있다고 막 그러지 말고. 뭐라고? 나 뭐 잘못 들은 거 아이가? 너무 멋있다고 막 그러지 말고. 나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우리 방 소개 한번 시켜줬거든. 팬분들 좋아하실 거야. 매우 부럽다. 뭘 들어? 우리 방 와볼래? 내가 어제 잠방이 너네 내가 어제 우종이 방 갔을 때 여기 들어가 있던 짐이 다 여기로 눌러 부러져 있었는데. 맞아 아니야? 빨리 해명해라. 아 그거는 빨리 해봐. 뭐 할 말씀 해봐. 정기적으로 쉬는 날마다 이렇게 옷장을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며칠 전부터 네 방 왔을 때 여기 발디에도 없어. 이렇게 이러고 다녔는데. 사진 들어올게요. 형, 약간 푸시업 같은 거 하고 어차피 다 편집 해준다. 이게 더 보풀이야 임마.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럼 자연스럽게 어때? 형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렇게 패트. 아니 스윙은 해봐. 아니 이거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안 나가요. 어차피 야 이거 좀 잘라주십시오. 커트. 컴퓨터로는 이제 약간 전력 분석 같은 거. 컴퓨터로 네. 네. 대학교 네. 그 사이버 강의 듣거나 역시 쉬는 날에 네. 취미로 네. 게임하거나 이거 쉬 배트도 항상. 역시 야수들은 다르다. 약간 대현이 형도 이렇게 글러브에서 던지고 있는데. 네, 저희 자기 전에 이제 한번 인사도 드릴 겸 맞죠? 형 조심히 네. 바로 급습입니다. 바로 급습. 성빈이 형. 와 역시
성균이 형의 기타 실력을 여기서 한번 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 야, 야, 근데 나도 한 기타 치거든. 움직여줘. 오, 씨. 와, 감미롭다. 미쳤다.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그 기타 실력을 갖고 왔어. 이 위지TV 팬분들이 아마 안녕하세요. 오. 저희 팬분들이 아마 형 기타 실력을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아, 궁금해하시나? 뭐 할지 잠깐 생각 좀 하고. 자, 준비. 아, 뭐 할지, 뭐 할지. 아, 또 여기 판 깔아주면 못하는데. 아, 카메라맨으로서 형 오늘 그 브이로그 이 책임자 카메라맨으로서 정말. 아, 영광입니다. 브이로그 그거야? 네, 저 오늘 치, 네, 정말 영광입니다, 형. 오, 와, 역시. 해봐. 역시. 야, 이제 노래까지 부르면 됩니까? 우리 일 좀. 손 푸는 거야. 나 기타 오늘 안 쳤단 말이야. 아, 진짜요? 가족사. 준비했어? 네. 아, 준비했죠, 형. 저희. 안 그래도 재미도 없고 저럴 때 분량 없어서 편집자분 약 스트레스 받을까봐 이제 아까 켰다가 밤에 다시 한번 더 킨 거거든요. 한번 내가 한번 담당으로 한번 찍어볼게. 다음에 네, 오. 여기 미리 한번 말씀 한번 드려요. 다음에는 김성균의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진짜로. 인사 잘 가요. 위스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유튜브 다반 넣어가야 되나? 유튜브요? 아니 이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제 탁구 신청하러 왔거든요. 아, 탁구요? 네. 우리가 핑계 대지 마. 진짜로. 내가 그럼 한 세트씩 번갈아가면서 막 길을. 아씨. 오케이 한 세트 번갈아가면서 11점? 3단 2단 오케이 11점? 어. 오케이. 어, 오케이 1대 0. 영상 찍고 있어? 어. 여기 이마에 이대형 들어와 삐약 호이 오우씨 아 이거 아닌데 오케이 아 뭐야 93? 체인지업이 거의 고용표 선배님이네 지금 호이 아 안 들어오고 국내 최고의 싱크볼 투수. 내 최고의 싱크볼 투수인데. 호잇. 삐약. 삐야. 아이씨. 아웃도 직구. 10대 3? 아니 10대 4. 10대 4? 오케이. 10대 5. 야 지금 명승부야. 진짜 명승부야 이거는. 10대 5인데 명승부라고? 어. 아. 이제 카메라 바꿔. 나 이번 머리 큰데. 아 이거 내가 막 맞춘 거 아니야? 아 고무거. 어. 머리 커도 괜찮아, 성준아. 머리 커서 사람 다 할 수 있어. 아니, 또 그럼 머리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오시다. 오시면 이거 한번 각도 한번 보자. 여기 딱 서봐. 나 이렇게 쓴다 난. 얘 설명해드려라. 여기. 영성 형 저희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이죠, 맞죠? 맞지. 준경 어디십니까, 근데? 저긴 낮인데? 뭘 저기 낮이야. 안녕하십니까. 여기 지금 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디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 가자고? 아, 형이랑 떡볶이 어, 나도 갈래. 아, 진짜? 아, 오늘. 역시 고려대생이 사주는 떡볶이는 맛이 다르더라고요. 아까 떡볶이 먹긴 했었는데 좀 배가 조금 고프니까 현민이가 남겨두고 간 닭가슴살. 근데 이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진짜 저럴 때 팬분들 보시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안봐 위스티 바로 구독 취소하면 어떡하지? 저 때문에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아 저 어제 종이가 우리 방 놔둬갔었는데 오늘 내가 데리고 자야겠다.
그럼 이제 저희 방에서 같이 저와 함께 할 친구. 제 친구죠. 어우! 어우, 어우! 어? 아까 분량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그때 팬분들 보시다가 주무실 것 같아서. 나 쿠셔바로 하는데. 어! 아! 이야! 이야!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아직 한 세트 남았죠? 아, 그렇지. 한 개 더 해야 이제 열 개잖아. 딱 등에 올리고. 아, 야, 무게까지 쳐? 안 떨어지게. 자, 이거 코어까지 신경 쓰면서. 이야. 근데 이거 강아지 장난감 아니냐, 막. 야, 이거 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딴지 뭐 물어보고. 일단 보여줄게. 처음에 그때 현지 형 수원에서 봤을 때 누가 배정대 선배님 닮았댔잖아. 셀카 올렸는데 갑자기 배정대 선수가 왜 저기 있어? 형 닮은 저 한번 비교해 돼요. 비교해봐 돼요? 어? 한번 형 한번 봐주십시오 형.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배정대 선배님 훨씬 나은 것 같아. 형 네? Born to be best. 뭔 뜻인지 일단 그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Born to be best. 네. 무슨 뜻인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와, 본. 약간 본 뼈? 뼈 아니야 뼈? 그 본 아니에요? 네? 어? 본 투비 베스트 최고로 태어났다. 그렇지. 그럼 본 B-O-N? B-E-N? B-O-N-E. B-O-N-E가 뼈야. 아, 역할 뼈야. 저는 곧 이제 잘 건데 그러면 야, 전방 해야지. 노방종 해야지. 노방종. 아, 노방종? 어. 노방종으로 갈까요? 야, 정아. 어? 그랜절 한번 하자. 그랜절? 네, 찍어줄게. 야. 한 개 웃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조심해라. 오. 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빈이가 시키는 그랜절 한번 하고 가요. 오예. 오. 오. 좋았다. 네 얼굴 이거 이거. 이거 보여줘. 이거는 근데 잘 생겼네. 잘 생겼잖아. 뭘? 나 서울 말 쓸까? 나 지금 서울 말 쓰고 있는데. 지금 대 서울 말 쓴. 그래? 나 근데 사실 서울 말 많이 배웠잖아. 너 좀 써. 여기 서울 토박이인데 서울 토박이 배울래? 현지형 저 서울 말 좀 쓰지 않아요? 형 저 좀 안 형 저 형 저 서울 말 형 저 서울 말 좀 잘 쓰죠? 이게 또 사투리라고요? 서울 말 잘 형 서울 말 잘 저 서울 말 좀 잘 쓰잖아요. 이게 사투리예요? 야, 사투리 아니지 이 정도면. 이게 사투리예요? 근데 우리 방에서 왜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방이야. 근데 우리 방. 야, 내 방이잖아. 그리고 네가 우리 방이랬잖아. 내 방에서 왜 다 이러고 있냐? 아, 우리 방이라는데 내 방에서 왜 다 이러고 있는 거야? 너 좋아서. 너가 사랑스럽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번 남겨야지. 또 3명 같이 하는 거요? 하루 일상을 일상이라기보다 이제 저녁 쉬는 그 타이밍을 다 찍어봤는데 애들 급습도 해보고 탁구도 쳐보고 이제 형들 방도 급습하고 재미없어도 좀 편히 좀 잘해주십시오. 진짜 다음에 할 땐 제가 좀 잘해볼게요. 그럼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